그 집시 왕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서 지금 사는 거예요? 온. The gypsy king is not here now. It's now in Bucharest to meet our president Vasescu to discuss some important things. 그 속셈이 무엇이건 간에 한때 우대받고 살던 집시들의 삶이 위태로워진 것은 1989년 루마니아 혁명 직후입니다. 공산독재 정권이 무너진 뒤 집시 우대 정책이 철폐된 것은 물론이고 공장들이 인원 감축을 하면 가장 먼저 해고 대상이 되는 게 집시였기 때문이죠. Să dea de o pensie, acum mai să dă că nu să mai dă nimic. A fost un trai bun atunci, era mai bine atunci. Acum n-avem nici pâine să punem pe masă. 12일 외곽의 공기 좋은 작은 마을에 깔끔한 숙소가 있다고 해서 하룻밤 묵어갈 생각입니다. 집도 이제 별로 없어지고. 대충 위치만 듣고 찾아오는 길인데 길을 물을 사람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 마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멈춰섭니다. 부나세라. 근데 펜시오나 뭐라류? Da, sus cu mine, că știu unii, da? 얘가 반갑다고 인사하나 봐.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물친에스키. 오, 이게 그 생각보다 높으네. 오. 말은 얼마나 힘들겠어. 여행할 때마다 우리 부부에겐 늘 이런 인복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피부색과 생김이 어딘지 다른 것 같죠? 그러면 집시? 어? 집시. 여기 아,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 이 사람 집시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가족이 집시인가 봐. 물친에스키, 물친에스키, 물친에스키. 모비, 물치메스크. 우리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아, 우리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아까 신발도 낡았었는데. 아, 저기가 아저씨네 집인가 봐. 우리를 내려준 숙소 바로 옆의 저 누추한 가건물이 집시 가족의 집인 모양입니다. 다음 날, 이제 막 동이 터오르는 이른 시간에 집시 두미트루 씨는 바지런하게 집을 나섭니다. 소를 몰고 나가 풀을 먹이는 것이 그의 일인데 그래도 소를 여러 마리나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그것도 아닌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Da, așa nu-s vacile mele, sunt vacile tetețenilor din sate. Ăștia eu numai le păzesc în timp de vară. Tot așa. 그럼 여름이 지나면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일까? 왠지 마음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집 앞엔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여섯이나 있습니다. 브나지아! 브나지아! 안녕하세요. 브나지아. 브나지아. 네, 안녕. 너도 안녕. 아이고. 이렇게 하고.
어쩜 이렇게 고만고만하냐? 눈이 너무 예뻐. 어머, 눈 좀 봐. 할래? 이해할래? 미안해. 막내는 아빠만 따라다니고. 어, 막내는 좀 전에 아빠만 졸졸 따라다니고. 어, 잠깐만, 클라우디아 샤레 파트 1. 진짜. 진짜. 니사 치 신찬. 제메네. 프린스. 아. 엘레나 샤레 샤세안. 시 안드레이 식사 시간. 올망졸망 먹는 입 여섯으로도 식탁이 꽉 찹니다. 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다 먹이고 입히는 걸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집시 가족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합니다. 낯을 가리던 아이들과 단박에 친해진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남편의 카메라는 언제든 아이들만 만났다 하면 바로 장난감으로 변신하곤 하지요. 나도. 하나, 둘, 셋. 아니, 자기 얼굴만 있다면 자기 머리가 너무 커. 어? 저희 드레이 씨. 이번엔 성공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듣고도 엄마 아빠의 표정엔 그늘이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평소엔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눈치를 준다니 오늘 하루 날 잡아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어야겠습니다. 하나, 둘! 자, 손 위로! 하나, 둘! 너네, 너도! 어, 얘가 더 잘... 덥네요! 아유, 힘들어! 올려, 올려, 올려. 쭉 올려. 옳지, 이거 바지 잘못하면 흘러내리거든. 쭉 올려. 예, 바지. 아주 그냥 장난 노릇을 잘해. 말 떨어지기 무섭게 마지가 달려오더니 야무지게 동생 허리춤을 여며줍니다. 데니엘이 줄 한번 다시 그어. 트레이. 째! 별다른 놀이기구가 없어도 머릿수가 여섯이니 할 수 있는 놀이는 무궁무진합니다. 아유, 내가 꼴찌야. 내가 꼴찌했어. 누가 1등 했어? 자, 아유. 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달리기 1등상은 말 태우기. 둘, 셋, 우와! 저기까지. 저까지. 갔다 옵니다.